양동마을 전빵입니다. 옛날에는 가게를 전빵이라 했는데 100년 넘은 양동 전빵입니다. 양동마을의 입구에 보면은 유일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양동 전빵이라 100년 넘은 약 1900년도에 시작했답니다. 비 내리는 양동마을 전경입니다. 양동마을을 지키는 버드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비 내리는 양동마을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는 손씨들과 이씨들의 집성촌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양동마을을 가르는 겨울입니다. 물이 맑고 봄 소리가 들리십니까? 봄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고동나무집입니다. 전통 한지 뜨기 체험 공간입니다. 여기는 양동마을의 입구에 있는 옛날 오래된 우물이 있고요. 여기도 우물도 100년은 넘어 보입니다. 여기는 양동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청주를 파는 장세주 할머니 집인데 그린골 식당이라 합니다. 그린골 식당. 청주, 동동주, 된장, 고추장 등 것들을 판매하시는데 아주 오래됐고요. 반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양동마을에 오시면 그린골 식당에서 청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린골 식당입니다. 장세주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양동마을 연꽃단지입니다. 연꽃이 펴면 아주 예쁘게 펴는 양동마을 마을 정중앙에 이런 연꽃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촬영하는 포토샵도 있고요. 대부분 이씨들, 손씨들의 집성촌이라서 여기와 옥산 서원하고 양쪽에 나누어져서 이렇게 아랫집, 윗집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회재 이현적 선생님하고 여기하고 집성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재 이현적 선생은 안강 옥산 서원 쪽에
계시는 그쪽에 하고 집성촌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꽃밭이, 비오는 연꽃밭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공기는 아주 맑고요. 깨끗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양동마을의 모습을 영상에 담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암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강껍질만 남았네요. 여기는 다육이, 다육 파는 데 모입니다. 우양 다육이네요. 다육. 여기가 무첨단 가는 곳인데 여기가 이시 집에 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첨단. 종손이죠. 종손. 여기 이시들, 이시 집안들의 집성전의 종가 종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종가가 나오고요. 우양 다육의 다육집. 아, 다옥이네요. 우향다오.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파시는 거는 보십니다. 지금 비 내리는 양동마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기는 바로 연못입니다. 연꽃이 피는 연못인데 연꽃이 필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 내리는 양동마을. 예. 초가집도 보이고요. 기아집도 보이고. 예, 손씨분들, 이씨분들의 집성촌입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예, 선정된 그런 곳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종택이 나옵니다. 양동마을의 초가를 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을 가르는 텃밭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무첨당 예, 종택입니다. 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시들의 종가, 종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무첨당이라고 나옵니다. 비내리란 양동마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자, 구경하시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양동마을 전경입니다. 비슬비슬 소리 없이 비는, 봄비는 내리고요. 햇대들이 이렇게 적당히 숨을 쉬고 봄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동마을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양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아주 정감고요. 이슬비도 정감습니다. 진짜 꽃은 저렇게 아름답지. 아주 빨간 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은 약초고 모르면 잡초라고. 예.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빨간 꽃이 열렸네요. 위에서 내다보는 예, 세계문화유산 경북 경주시 양동면 양동마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는 초가집들의 집성촌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양동 초등학교가 되어 있고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게 쌀구가 몇 시리가.
양동마을 모첨당 가는 곳에 대나무 밭길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대나무가 더 푸르게 보이고 아주 깔끔해 보이고 아주 정가운 길을 소개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감있고 예, 풍수적으로도 아주 닭이 알을 품는 듯한 그런 자리 같습니다. 아주 예, 자손만데 예, 아주 큰 인재가 나고 아주 재물이 쌓이는 그러한 닭이 알을 품은 자리 그런 형상의 자리입니다. 저 소리도 참 오랜만에 들리네요. 마을을 가로지르는 계곡입니다. 물이 맑고요. 미나리 같은 것도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백리향 식당이네요. 옆에는 그린골 식당이고 옆에는 백리향 식당. 오늘 양동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